소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기다리시던 투표일이 사전 투표일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엊그저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우리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바라고 원하던 대로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그러나 자만한 금물입니다. 골프와 선거는 머리를 쳐들수록 결과는 패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당선의 당선자 발표가 있는 그날까지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과 유권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올리면서 이곳 소름 유권자 여러분과 제가 존경하는 우리 소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의 후손들 미래를 위한 사전투표가 오늘 오후 6시부로 시작이 됐습니다.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명랑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윤석열과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에게는 아직 5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었습니다. 단일화의 어떤 이유와 명분도 정권 교체보다 우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보수 유권자가 대동단결해서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 연장을 끝내고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서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를 건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국민과 유권자 여러분, 이재명이 당선되는 그의 눈빛과 교만의 위선과 몸짓, 언어, 행동, 5년을 매일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트레스는 최악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뤄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권교체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이곳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의 열정적이고 절대적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대통령만이 정직한 정부를 만들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과 유권자 여러분, 지난 3.1절을 맞아 최춘식 의원과 저희 당원들은 광화문 코로나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16차례나 백신과 관련한 집회를 주도하며 정부로부터 한시적 백신 패스와 오미크론이 감기 일종의 바이러스라는 이 정부로부터의 답변과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선량한 국민에게 신체의 자유와 거동의 자유를 빼앗고 제안한 이 정부가 백기의 항복을 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백신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소상공인과 국민의 신체 자유를 빼앗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국민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일종의 바이러스라는 답변을 받아낸 국회의원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최춘식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 최춘식 국회의원 의학적 상식이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 불편과 시민의 바람을 해결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정 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꾼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국회의원 여러분 누굽니까? 최춘식, 바로 최춘식 의원입니다. 현명한 유권자와 국민은 경험 많은 거짓의 정치인보다 경험이 좀 부족해도 정직한 정치인을 국민과 유권자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 후보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후보를 일컫어서 국민이 선택한 후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후보 바로 윤석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은 지금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시민의 바람을 해결할 정직한 대통령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최춘식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 가짜 정치개혁에 맞서서 진짜 정치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가치 위에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고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는 진짜 정치개혁을 윤석열 후보와 최춘식 의원은 정권교체를 통한 정치의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믿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대담의 유세차 앞에서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현명하신 시민과 유권자 여러분, 이제 오늘과 그리고 내일 사전투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가셔서 윤석열 후보를 찍으셔야 이 나라의 새 시대와 새 희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같이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셔서 이 나라에 희망이 넘치고 젊은이에게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인 것입니다. 저도 내일 아침 일찌감치 투표장에 가셔서 소중한 주권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우리 상가 점주님 여러분, 선거 기간 동안은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소음과 시끄러움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이 나라를 화합의장으로 만드는 그런 연례의 행사라 생각하시면 이 소음이 음악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해주시, 저희와 함께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장날에는 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빌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